설교단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작년 9월 말경에 연구학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설교를 하고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생의 새벽기도 강단에 설 기회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너무 큰 병을 심하게 알아서 제가 아침에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관장님께 새벽기도 설교를 좀 빼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1년 한 4개월 만에 이 귀한 예배당 강단에 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놀이 가운데 윷놀이가 있는데요, 모가 나오고 도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모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설교가 어쩌면 오늘 모가 될 수도 있고 도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뒷도가 되지 않는다면 다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졸업 감사 예배인데요,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식은 2월 초에 하겠지만 지금은 졸업식을 앞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동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달리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생각난다면 생각에만 그치지 마시고 졸업식이 끝날 때까지 그 이전에 그분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의 작은 졸업식이 어쩌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마무리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베푸신 후에 지금은 마지막 그 유명한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 장면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어쩌면 사랑하는 제자들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졸업식을 어쩌면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말씀에 있었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복수로 나옵니다. 사람들. 적어도 11명의 제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을 떠났죠. 최소한 그 11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가르침을 받았지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이적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적까지 눈으로 보았지만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그 참혹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빛고울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 일들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80년 5월 그 엄청난 사건의 그 주범이 어젠가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그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때에 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올렸을까요? 사람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예, 다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공통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 여전히 힘든 이런저런 일로 세상을 살맛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오징어 게임이 반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드라마로서 우리의 주목을 끌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과장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원에게. 그 비정규직 사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회사 선배로서 회사가 전쟁터라면 세상은 지옥이야 이런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명대사 중에 짧은 문장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곧 졸업하시게 될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은 이러한 세상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가끔씩 의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지만,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의심을 계속하게 만드는 참혹한 사건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가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기근과 지전이 있을 것이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을 우리가 최근에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그런데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먼저 배운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한국교회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1980년대 중반부터 각 교회마다 붐으로 일으켰습니다. 제자운동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자 성경공부 교재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하고 평가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자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양육되었는지 말입니다. 제대로 제자들이 양육되었다고 한다면 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대사회적 신뢰도는 각 종교들 가운데 이렇게 낮을까요? 그 낮은 신뢰도 수치는 몇 년이 지나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코로나19가 일어난 지난 2년 이후로 더 그 지수는 내려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방향과 패턴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들고 가고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방향과 패턴을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할 여기에 모여있는 졸업생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좋은 리더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수행해야 될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일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좋은 사례가 신약 성서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과감하게도 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전할 때도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권위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나가서 지도자 위치이기 때문에 가르치면 세례도 주고 좀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한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 이야기하죠.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주 가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먼저 적용했고 먼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말입니다. 왜 저희 이야기가 설득력이 약하고 학생들에게 점점 권위가 없어지는 걸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바울처럼 고난받는 게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옥 밖에서 학생들에게 자꾸 말을 하니까요. 이 감옥은 상징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정말 내가 있느냐, 이런 사실을 바탕을 두고 내가 누구에게 제자가 되게 하고 뭔가를 가르치는, 그럴 때 말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졌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나가서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고 먼저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은 시작,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우리의 생활 세계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의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꿈과 계획을 실현하고 싶은 선한 소원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막연함과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9년도에 개봉되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겨울왕국 2, 그죠? 주인공 엘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엘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노래가 Into the Unknown이라고 미지의 세계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과정에서 높은 파도를 만나게 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엘사와 함께하는 바다와 호수를 지배하는 정령이 말의 모습을 띠고 다시 나타납니다. 말을 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즈니랜드가 만들어내는 만화 영화도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그와 함께하는 정령의 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성경과 비교할 때, 그죠? 우리는 이미 성서 속에서 이런 약속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소명받고 두렵고 떨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해 나갈 때, 베델에 이르렀을 때, 사닥다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룬 것을 허락할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성서의 이 좋은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으로 우리는 나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2009년도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랑하는 할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머님에게는 막내 아들이 계셨는데요, 저에게는 삼촌이죠.
정신적으로 매우 아픈 병을 젊었을 때부터 60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그분을 늘 곁에서 돌보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도움을 받았고 또 병원에서 도움이 힘들다고 하자 가정에 모셔서 할머님은 막내 아들을 극진히 사랑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할머님이 먼저 떠나신 거예요. 그때 예, 가장 슬퍼했던 분은 막내 아들 저희 외삼촌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할머님이 남기신 저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말입니다. 2009년도 그 당시에 저금 통장에 찍힌 액수는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자녀들로부터 받았던 용돈을 모아서 당신이 먼저 떠나고 나면 혼자 있게 될 막내 아들을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자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떠나지만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하나 더 함께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마음, 그 이상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일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한다고 말이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